네, 시장 변화가 조금 생겼는데요. 이제 개장 후한 30분여쯤 지나면서 환율이 다시 하락으로 반전됐고,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급도 바뀌었습니다. 개장 초반 순매도에서 지금 순매수 200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기계에 따라서 네,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다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거. 사들이는 기업은 LG화학을 제일 많이 삽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네이버, LG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9주는 300억 순매도인데, 뭐, 매도 규모는 더 이상 늘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하고 연관됐으니까. 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을 조금 더 위로 보고 싶은 모양이죠. 네. 그러면 또 오늘 저 공부해 봐야 되는데, 한숨 고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두 번째 출연을 해주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 어제의 2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제 한미반도체를 해주셨잖아요. 주가도 뭐좀 반응이 됐고, 끝머리에 마무리 무렵에 뭔가 하나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끝내가지고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반도체 후공정에 이제 고도화되는 과정에 수혜주가 과연 무엇일까? 이 주제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반도체 후공정 기술 변화가 또 주목된다고 얘기하기를 많이 하던데요. 최근에 어떤 의미가 있죠? 좀 쉽게 이야기해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미세공정이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 나노가 계속 다이가 작아졌잖아요. 다이라는 네.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서 기준, 예전에는 뭐그 300mm 웨이퍼 그 반짝반짝한 그 다이에서 레포트판 같은 예, 거. 거기서 만약에 200개 정도의 칩을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네네. 그게 이제 300개가 되면 50%의 어떤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미세공정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조그맣게. 네네. 중요한 게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 2나노미터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네? 뜬금없이 네. 질문을? 2나노미터를 더 진전하는데 네. 50조가 됩니다. 2나노를 줄이는데, 네네. 만약 예를 들면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데 네. 50조의 R&D 비용이 듭니다. R&D 우리나라 비용이. 한해총 R&D 예산이 86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기업이 담당하기에는 장난이 아닌 규모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공정, 특히나 이제 3나노까지 가면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이제 반도체를 제어하잖아요. 네. 전자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성능은 계속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전공정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장벽에 갇혀 있고 네.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후공정 쪽을 계속 진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후공정 쪽에 어떤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저 그냥 미천 다 드러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려 오늘 보겠습니다. 미천 다 드러내면 다음 주에 안 나오려고요? 이 키워드를 다 알고 이해하시면 사실 네. 좀 재미는 없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저 오. 이 키워드를 이제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키워드는 저도 매번 듣는 거지만 사실 딱그 체감적으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확 와닿는 용어들은 아니에요.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기 사실 좀 때문에. 어렵는데요. 네. 이게 한번 공부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천천히 한번 그럼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엑스큐브 등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그리고 EMI 차폐, 네. 그리고 테스트. 이건 테스트도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가 있고, 그 웨이퍼를 잘라서 다이로 만든 단계에서 패키지 단계에서 테스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켓 있습니다. 소켓. 그리고 핸들러 같은 이런 이제 물류 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땡? 네. 또 이제 하나씩 팬아웃 들어가 봐야죠. 아니, 근데 사실 저게 무슨 용어의 연결고리인지, 일반인들 어떻게 아시겠어요? 반도체 어렵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렇지, 저런 개념들이 있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여기부터 또, 패널 레벨 패키지. 여기부터 가보죠.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뭐 반도체 전공하는 학부생도 잘 모를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는 용어인데요. 네.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왜 나왔냐면 원래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처음 만들 때그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AP를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했었습니다. 100%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라고 애플이 네네. 주면은 그 설계 도면대로 이제 맞습니다. 회로도 네. 그려가지고 네네. 칩으로 착착착착 해하고 쪼개기도 네네. 하고 뭐 패키지도 하고 해서 그렇죠. 삼성이 수탁해서 만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파운드리라 그러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TSMC가 들어와서 이제 둘이 반반씩 양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TSMC가 다 100%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미세공정은 둘이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후공정 쪽에서 TSMC가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가지고 나오면서 칩 성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전까지는 미세공정 기술에 따라서 어떤 칩의 성능이 좌우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웬걸 후공정 쪽에서 이런 기술이 들어가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해서 아직까지 삼성 파운드리는 애플 AP를 수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PLP라는 기술을 가지고 왔고요. 패널 레벨 패키지. 네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웨이퍼를 잘라서 네. 하나의 네모난 다이를 가지고 PCB 기판에 올려서 네, 와이어 본딩하고 그 EMC, 에폭시 가지고 이제 까맣게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반도체. 네네. 그게 이제 소자가 되는 건데요. 네. 팬아웃 WL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WLP라고 하는 거는 먼저 패키징을 하고 잘라요. 네. 패키징을 하고 자르는데 칩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풋 아웃풋 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다이에 맞게 밑에 마이크로 범퍼가 들어갔는데 네. 그 채널 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채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반도체 다이보다 큰 그 면적에다가 어떤 마이크로 범퍼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팬 아웃이 난 거죠. 그러니까 팬 인이라는 거는 다이 밑에 다 촘촘하게 박은 걸 팬 인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이 바깥으로도 촘촘하게 그 범퍼를 박아서 팬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는 팬 아웃 WLP에 대응하기 위해서 4세대 LCD 라인을 개조해서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그 100x400의 어떤 그 큰 기판에다가 네. 반도체 다이를 촘촘하게 놓고 그 팬아웃 PLP라는 걸 개발했는데 네. 이게 애플 AP 같은 고성능 AP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워치나 어떤 이제 저가 스마트폰에 쓰이는 AP, IO 수가 적은 그런 데만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IO는 인풋 아웃풋. 네, 네 맞습니다. 네, 단자. 네. 이제 관련 업체로는 이제 국내에서 넷패스라는 회사가 네.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자회사 최근에 상장한 회사 넷패스 아크라는 회사가 이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패스 라웨라는 회사가 관계사가 저 PLP 그 팬아웃 PL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넷패스 라웨는 아직 상장 네네 비상장. 안 했습니다. 네 비상장입니다. 넷패스 아크가 얼마 며칠 전에 네네, 들어왔죠.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넷패스 다 넷패스 계열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넷패스 그룹이고요. 네. 아직까지 AP의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PMIC 쪽 매출 비중이 많이 높은데요. 네. 일단 퀄컴이 어떤 저기 삼성전자와 파운드리와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P에서 시장에서 경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파운드리를 위해서 삼성이랑 손을 잡았는데 그 후공정 물량이 상당 부분 넷패스 쪽으로 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X큐브 이건 또 뭐죠? TSMC의 SOIC? 네네. 네, 이건 또 용어들을 어렵게 적어놓은 네네. 팬아웃 WLP랑 팬아웃 PLP의 어떤 경쟁 구도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전에서는 사실 TSMC의 완승입니다. 그 팬아웃 WLP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세대 기술이 뭐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X큐브고요. 그리고 이제 TSMC가 가져온 게 SOIC입니다. 시스템 온 인테그레이티드 칩이라는 건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IO 수 밑에 범퍼, 마이크로 범퍼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칩 간에 어떤 기존에는 반도체 칩을 어떤 수평으로 해서 이런 연결을 했잖아요. 네, PCB를 병렬. 통해서 네, 병렬로 이렇게 나란히 해서 했는데 지금은 수직으로 쌓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직으로 구조로 네네.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는 이 TSV라는 공정,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해서 네. 그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 어떤 그 안에 구리를 채워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인데. 네네 맞습니다. 네, 드릴링. 미세하게 레이저로 뚫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 그 X큐브라는 어떤 반도체가 뭐냐면, 어떤 그 저기 AP 위에다가 SRAM,
그 캐시 메모리라 그럽니다. 네. 굉장히 빨리 읽어드릴 수 있는 메모리인데요. 거기와 어떤 TSV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건데요. 그러면 이 X큐브를 만든다고 가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네. 그럼 시각으로 뚫어야 돼요. 네. 시각은 이제 해외 업체가 합니다.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하고요. 거기에 이제 구리 CVD로 채웁니다. 여기도 해외 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CMP, 그러니까 이제 화기계적 연마로 해서 막 갈아냅니다. 네네네. 이거를 KC텍이라는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KC텍이 장비와 거기 들어가는 소재, 슬러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갈아낸 거를 원자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크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그 장비로 검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세척을 해야 됩니다. 파티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를 제오스라는 회사가 검사, 세척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저기 그 퍼니스라고 그러죠.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레이저로 하는데 네. 그게 바로 어닐링입니다. 어닐링, 네. 그게 이오 테크닉스고요. 그리고 그 레이저 가지고 다이싱을 해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또 레이저 이오 테크닉스가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딩을 합니다. 어떤 칩간을 이거 붙여야 됩니다. 그럼 네. 한미 반도체 TSV 본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최종으로 이제 칩으로 완성하고 나서 외관 검사를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3D AOI로 검사를 합니다. 이제 미천 다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킹하는 것도. 네네.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 거죠. 네네. 자, TSV 본딩. 아, 또 시간 다 됐네요. 오늘 다 3탄 해야겠는데. 네. 자, 저 중에서 조금 그래도 집중할 만한 뭐 있다면은, 네, 뭐가 있을까요? 물론 다 네네. 봐야 되는 건 아는데 일단 뭐 주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상승 에너지가 많이 보이는 회사들이 네. 여기서 이제 KC텍, 그리고 이제 제오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직 아까 앵커님 질문 안 주셨던 요 밑에 있는데 뭐죠? 테스나 그리고 네. 이제 TSE 뭐 이런 회사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스나? 네, 테스나는 웨이퍼 어떤 검사하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TSE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 보드라고 해서 그 저기 칩을 만들고 나서 그걸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잘 통하는지 검사하는 그 소모품을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그 프로브 탐침하는 회사. 그런 걸 담당하는 게 TSE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한 1분여 남았는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네네. 오늘 주제 자체가 좀 무겁고 좀 재미가 근데 없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고 네. 들어두고 공부해 볼 만한 이것도 지금 압축을 한 건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거 4번호 5G하고 그다음에 네네. 패키지 테스트 소켓 요쪽은 다음 주에 네네. 네. 네. 3탄으로. 네. 3탄이 아니라 사실 이게 쭉 나갈 거예요. 뭐 반도체나 IT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아는 그 IT 분야에 내공이 있는 이영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얻어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네. 그죠? 네. 네. 열심히 본사에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하여튼 조금 더 쉽게 해주시면 네네. 더 좋겠고. 네네. 어려워요, 아직도. 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네.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어려운 걸 쉽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영수 대표의 책임 소명입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매일경제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3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업들도 네. 대충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네. 좋은 기업들 많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로부터 반도체 후공정 고도화 기술별 수혜주. 네, 이런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